언제봐도 조망동, 누구랑봐도 조망동.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임은요, 그림부터 벌써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묘한 게임이죠. 삼국지, 그것도 우리가 오락시에서 많이 본 천지를 먹다 2편의 주인공들이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과연 어떤 게임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목이 천지를 먹다 3편, 그리고 부제가 차이니즈 파이터네요. 이 게임 저도 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난이도는 아니에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냥 노멀로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캐릭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5명, 그 외에 3명이 더 있습니다. 미령, 하후돈, 그리고 여포죠. 끝판왕 한번 해보고 싶으네요. 여포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 처음부터 미러전이 선택이 됐네요. 제가 왼쪽에 있는 여포입니다. 노랑머리.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노랑머리라고 하니까 한때 그 OCN 거기서 노랑머리 영화를 참 많이 보여줬었죠. 호기심에 저도 많이 봤던 영화네요. 그때 당시에 하리수 분이 영화에 출연했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호기심 갔던 부분. 19금 영화라서 참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아,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 성인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게임이랑 전혀 상관없는 걸 얘기를 했네요. 머리 색깔 하나 같은 거 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게임방송 호감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술을 찾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나가는 장풍은 일반 장풍 커맨드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란색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지금 사용하는 이 초필살기, 앞으로 장풍 커맨더 두 번 입력 후에 공격 버튼 누르면 나갑니다. 그리고 장풍 커맨더 반대로 입력을 하면은 방금 보셨던 그 초필살기를 두 번을 구르잖아요. 한 번만 구르는 모션으로 기술이 발동됩니다. 이 게임은 총 버튼이 손하고 발 두 개 있고요. 그리고 기술은 각 캐릭터당 세 개씩의 기술이 있습니다. 장풍 입력 한 번, 그리고 초필살기 입력 한 번, 그리고 장풍 거꾸로 한 번.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본 건 아닌데 각 캐릭터마다 그 기술이 세 개씩 공통의 기술 커맨드로 입력이 가능하더라고요. 거의 다 끝날 때가 됐습니다. 상대편을 이기면은 어떤 장면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승리 대사나 상대편의 찌그러진 얼굴 그런 거 나오지 않고 바로 다음 상대 얼굴만 보여주면서 게임을 시작을 하네요. 이 게임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밑에 더보기 란을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는 가지고 놀만한 그런 게임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제가 출처를 알려고 했는데 역시 알 수가 없었고요. 이 게임은 그래픽 좋잖아요. 메가드라이브 버전입니다. 이런 식의 게임은 대부분 패밀리 버전이 많았는데 메가드라이브라니, 그래서 그런지 그래픽 괜찮고요. 그런대로 봐줄만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픽 쪽은 만족하고요. 지금이 두 번째 스테이지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뒤에 배경은 다 게임 속, 그러니까 캡콤의 천지를 먹다 2편 있죠? 거기 배경에 있던 게임 화면을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캐릭터의 이런 모션 있잖아요. 이런 모션들도 캡콤의 천지를 먹다 2편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먹다 2편이 기본 베이스죠. 제가 100% 확신을 하는데 이 게임 만들면서 캡콤의 허락 따위는 받지 않았을 거고요. 게임 만든 회사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100%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대만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출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게임이 언제 발매가 됐는지도 알 수 없는데요.
뭐 천지를 먹다 2 나오고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나오지 않았을까. 오락실에 92년 10월에 등장했으니까 아마 94년이나 95년도 정도에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상대는 조은이네요. 오락실에서 천지를 먹다 2편을 할 때 조은의 외모가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퍼펙트네요. 그 도스용 삼국지 무장쟁패에서도 조은이 참 멋있게 나왔어요.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른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조은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은의 이미지가 굉장히 삼국지에서 좋은가 봅니다. 도스 시절에 386, 486 시절 삼국지 무장쟁패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게임이 인기가 많았는데 이 게임을 할래? 삼국지 무장쟁패를 할래? 그러면은 한 0.5초 정도 고민이 드는데요. 저는 도스용 삼국지 무장쟁패를 할 것 같습니다. 재미는 그 게임이 훨씬 나요. 조작감은 비슷비슷한데요. 이 게임도 조작감 그렇게 쾌적하지 않습니다. 미령이네요. 이 게임에서 유일한 여성 캐릭터. 그리고 천지를 먹다 2편에서도 유일하게 적 캐릭터 중에 여성 캐릭터죠. 아까 전에 조은이랑 대결할 때 하단 발차기로 퍼펙트 했잖아요. 혹시나 얘도 걸리나 자꾸 해보는데 안 걸리네요. 제가 돌아가면서 몇몇 캐릭터를 연습을 했었어요. 어떤 기술들이 있나. 이 게임 최강의 캐릭터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이 여포는 아닙니다. 그러면 7명이 남았죠. 7명 중에 누가 최강일 것 같으세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아, 농담이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포는 많이 봤으니까요. 그 캐릭터로 넘어갑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연습해본 결과 이 하우돈이 최고입니다. 지금 이 쓰는 기술 장풍 커맨드로 이게 나가거든요. 주먹 앞으로 따다다다 이것만 해주면은 CPU든 뭐 사람이든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가드를 해도 도트 데미지도 엄청나고요. 지금 필살기 사용한 건데 잘 안 보였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필살기 가드 데미지도 엄청나고 맞으면은 에너지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이게 장풍이거든요. 이 장풍이 각도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점프로 피해도 어지간하면 그냥 맞고요. 그렇다고 장풍 쏘는 거 보고 앞으로 점프를 뛰어서 나는 날라차기를 할 거야 해도 그 장풍을 뛰어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장풍 커맨드라고 했잖아요. 주먹 앞으로 따다다 딜레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 게이지가 찼을 때 그냥 장풍 두 번 한 다음에 주먹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필살기가 나가고요. 그리고 가드를 해도 제가 도트 데미지 때문에도 에너지가 많이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집어서 던집니다. 이 게임에서 잡아서 던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또 집어서도 잘 집어 던지고요. 이게 초필살기입니다. 이 또한 가드 데미지가 엄청나요. 막아도 막은 게 아니고요. 강한 캐릭터라기보다 그냥 이 게임 최강의 사기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일 캐릭터 미러전인데요. 미러전이라고 해도 CPU도 어쩔 줄 몰랍니다. 딜레이가 없으니까요. 기술에 이런 게임류가 금방 질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사기 캐릭터 한번 가지고 노는 거는 참 재밌습니다. 한번 다운받으셔서 이 캐릭터로 한번 플레이해보시면요 게임 불간증 잠깐이나마 잊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폭탄끼리 공중에서 부딪히니까 터지네요. 저는 그냥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오우 CPU 하우돈도 굉장히 사기 캐릭터라서 상대하기 어렵네요. 하우돈은
하우돈으로밖에 못 이길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해봤는데 다른 캐릭터로는 하우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의 못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게임도 엔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하우돈을 이기면 엔딩이 나옵니다. 과연 엔딩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엔딩입니다. 모든 캐릭터 공통이에요. 딱 이 장면 하나 엔딩에 나오는데요. 제가 리뷰한 천지를 먹다 2편 엔딩을 보시면은 이 장면이 언제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이 그림도 오락실 엔딩에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딩도 딱 한 컷 나오고 바로 타이틀 화면으로 나가버리죠. 그래도 타이틀 화면하고요, 이 오프닝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뭔가 게임을 그럴듯하게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는 성공했죠.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간게임TV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간게임TV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재밌는 리뷰, 그리고 재밌는 라이브 방송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이 살짝 짧아가지고 관우로도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관우도 사기 캐릭터네요. 이 더블 레리어트 이것만 해주면은요 그냥 뭐 사기 캐릭터가 돼버립니다. CPU들 꿈쩍 못하죠. 하후돈하고 관우하고 둘이서 붙으면은 박빙이겠는데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